안녕하세요. 부산 큰병원 우영아TV의 우영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허리디스크 수술하고 재활치료에 대한 정리를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환자분들도 궁금해하시고 병원마다 그리고 의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본 웹사이트에 대한 정리를 통해서 알아본 논문이 있어서 국내 논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척추외과 캐지고요. 수술 이후에 엑서사이즈 프로그램에 대한 서베이를 다른 논문입니다. 요추 수술을 받은 환자의 4에서 60%는 수술 후에도 방사통이랑 요통을 느끼게 되고 이 통증의 원인이 추간판이 퇴행되고 척추 주변 근육의 약화 그리고 지구력이 좀 떨어지는 거에 기인한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 수술 후에 척추 주변 근육의 위축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빠른 사회 복귀를 할수 있도록 관심이 많이 요구되는데 이 요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들의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수술 후에 운동요법의 제시 유무 그리고 운동요법 방법을 파악하고 실태를 조사하고자 이 논문이 작성되었습니다. 결과 보시면은 103개 웹사이트에서 선정했고, 23개는 종류별로 운동요법을 제시했고, 21곳은 제시를 수술별로 제시 안 했다. 그리고 신경외과와 정형외과를 비교했는데, 신경외과에서 좀 다양한 운동요법을 제공했으며, 정형외과에서는 수술 후 초기 시행 운동의 중요성과 목적에 관해서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 15가지였는데, 평균 5.6까지의 운동요법을 제시했고, 심복부근 수축 운동이 가장 많이 웹사이트에 제시됐고, 적게 제시된 게 이제 자전거타기 트레드밀, 그리고 수술 후에 9가지 정도의 심혈관계 운동, 계단오르기 등척성 운동 등을 제외한 6가지 운동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고, 그래서 이 다양한 운동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도 제시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수술 후 1일부터는 보통 엎드린 자세로 휴식을 취하는 이완 운동, 그리고 복부 근육의 심복부근을 수축하는 운동과 상지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수술 후 2주째부터는 허리 신전 운동, 고관절 신전, 하지 직거상, 복근 강화, 그리고 한 달째부터는 발과 발목의 거상과 무릎을 가슴에 닿기, 그리고 고관절의 내외전, 트레드밀에서 걷기, 계단, 자전거 타기, 덤벨 운동, 6주째부터는 균형 운동 및 진볼 운동 등을 이제 많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를 정리한 표가 이건데요. 목적에 따라서 처음에 이제 이완하는 게 엎드린 자세, 그리고 가동성과 스트레칭을 하려면 다리를 올리고 발목을 움직이면서 무릎을 가슴에 닿게 하고 등을 뒤로 젖히고 고관절을 펴고 내전 외전을 하고 그리고 심복부근 강화도 하고 밸런스 엑서사이즈를 하고 트레드밀과 사이클링은 이제 지구력 운동 그리고 모든 토탈 엑서사이즈 툴 엑서사이즈는 짐볼과 덤벨을 통한 치료고 아까 말씀드린 1일째부터 2주, 4주, 6주째마다 제시된 운동이 이게 써머리 된 것입니다. 요거를 제가 마지막에도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찰입니다. 입원 기간에 보통 저는 3일에서 한 7일 정도 되고요. 보통 14일까지 되는데 짧아지고 있긴 한데 수루 운동요법은 보시다시피 6주에서 3개월까지 권유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것으로 웹사이트가 참 중요한데 이 통증이라는 게 빨리 없어져서 조기 일상생활 복귀해야 되는데 수술 후에 환자들이 보통 10에서 40% 정도 여전히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에 따르면 3개월 정도 동안은 요추의 가동성도 줄고 체간의 근력이 30% 감소하고 약화된 척추 주변 근육이 불안정성과 기능 부전을 야기하기도 하니까 이 재활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떤 저자는 이 근섬유의 비대에 영향을 주고 운동요법이 그리고 절제술을 시행하고 한 운동요법이 3배 정도 많은 산소 소모능을 가져와서 피로와 통통을 적게 느낀다고 그래서 운동이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조한슨 등 수술 3주 동안 허리와 고관절 운동, 복부 엉덩이 근육에 운동을 시행하는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고 3개월째 이런 운동을 했더니 다리 통증과 삶의 질이 아주 유효하게 호전되었다. 그래서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하죠. 결과가 이제 더 좋으려면은 이런 중추적이며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증상 호전과 재발 방지, 정상생활 복귀를 가능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추추가반 탈출증 환자의 수술 적용 치료 시기에 관해서는 헨슨 등 이제 2일째부터 발목 운동, 골반 기울이기 운동, 상지 운동을 실시했고 초기에는 주로 치료사나 보호사를 대동하고 물리치료사로 이제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이게 뭐 자세를 교정한 치료죠. 그런 것들로 활성화하도록 하고 심부 근육의 기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척성 운동과 이완 운동 등을 시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4에서 6주째 아까 말씀드린 무릎과 고관절, 가슴 닫기 운동,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지구력 운동 등하고 회복기인 말기 6주에서 12주 정도 이후에는 이제 유산소 운동과 균형 운동 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원 웹사이트에서 한 22% 정도는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이 시기마다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런 웹사이트를 정보를 제공하고 학회에서도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운동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술하고 첫날 엎드린 채로 휴식을 취하고 복부 운동과 상지 근육 운동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2주째부터는 허리를 뒤로 젖히고 고관절도 좀 신전하고 하지 운동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한 달째부터는 발과 발목을 거상하고 무릎을 가슴에 닿고 고관절을 외전, 내외전 시행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헬스장에서 걷는 거, 계단 오르는 거, 자전거 타기, 덤벨 근육 강화도 이때 시행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6주째부터는 균형 운동, 그 위치 감각, 프로프리오셉션이라는데 위치를 찾는 균형 운동과 이런 걸 짐볼 등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추천된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후 어떤 치료해야 될지 뭐 말도 많고 정리도 안 되고 사람마다 다른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평균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치료를 단계별로 정리한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수술하고 내가 어느 시기에 돼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 이 운동을 이때 좀 하면 되겠구나라고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